아, 한글이 완벽하게 상형 문자입니다. 이 그렇죠. 국민적인 회화문을 공부를 해보면. 한글, 그 문자, 오히려, 소음 문자, 표의 문자 이렇게 나눠버리면서 그 의미를 되게, 그러니까 좀, 그런데, 우리는 좀 축소한 게지. 근데 알고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뭐지? 한자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하나하나를 모양을 만들어내야 모양을 되고. 만들어내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상형 문자잖아요. 그거는 딱요 28개 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국민 그 뭐죠? 정기 의무 그 교육 과정에는 한글이 상형 문자라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소리 뭐 목소리 모양 뭔가를 뽐떴다 얘기를 하면서 그 이거는 그냥 그 뭐죠? 음문자다. 음을 그냥 표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아,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요 부분이요. 결국은 이게 학파, 서울대 학파, 비서울대 학파의 싸움이. 그 사람은 비서울대고, 거기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려고 했고, 서울대파는 한문의 그 흐름에서 내려온 사상에 한글을 조금 접목하려 하니까 한문의 우수성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특징만을 자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주 새롭게 창조됐다 이러려면 그럼 한문은 하면 왜소감을 느끼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그 나와요. 한글은 절대 머리를 굴려서 만든 게 아니고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따랐을 뿐이다고 나와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정음을 만들었던 과정 안에 음양으로 이어서 찾아진 논리라는 걸왜안 배웠을까? 배웠는겨? 아니 근데 그건 배우진 않았는데 저는 늘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기역 니은을 하면 이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모양만 바꾸면 사실은 이게 음양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디귿 니을 미음이 디귿 니을 미음이 하나로 디귿이 다시 겹쳐지고 리을이 되고 이게 다시 이건 열린 구조인데 닫히고 이게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체제가 돼 있었다, 그죠? 너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요 나무 요거 뭐죠? 철쌀 요 얘기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쉽게 푼다고 창사를 빌려오는 건 좋은데, 그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응을 말이죠. 뭐 세종대왕이 똥간에 앉아갖고 용을 쓰다가 응 하니까 똥 떨어지는 소리가 이응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라. 그건 국문학자인데 내가 그래서 이걸 또 갖고 왔고, 선생님 이게 이응이 그 목구멍을 보고 그거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았거든. 아 그런가? 숨어있는 논리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재미 쪽에 접근. 그렇지, 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좋으나, 진리를 접근하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좀 딱딱하더라도 그쪽을 향해 가야 돼. 예술가는 그쪽을 향해 가게끔 눈을 꼬시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음악가는 귀를 꼬시는 작업을 해야 되고, 시인은 입을 꼬시고, 그것 전체가 종합적으로 예술이 그쪽 진리 쪽으로 향해 가게끔. 그래서 그 안에서 깨우친 자가 나오면, 자연 이치를 또 하나 세상에 내놓게 되고. 저는 한글을 그리면서 그 부분의 한 역할을 제가 할수 있으면 소명을 다하는 것 지금까지 깨달은 건 같아요. 없어! 하나도 하나도 없지! 다만, 깨달아갈 수 있겠구나. 없고. 이제 그거지. 근데 만약에 그림을 안 그리면 이런 감을 놓치죠. 그때 저희 6월 6일 날 모였을 때 했던 그 얘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바뀌죠. 그쵸. 그때랑 엄청 많이 변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편안해졌고, 왜 편해졌냐면 더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네 지금 뭐 알고 그리나? 이 질문을 내가 만나는 순간에 아이고 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리는 거는 아주 작은 재주, 눈치, 그걸로 그리고 있는 기고, 그때는 눈치가 없어질 거예요. 굉장히 거칠 거예요, 제 생각 때는.
아주 거칠 거야.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자연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번개가 치면 봐주나요? 그냥 뭐 한 번에 날려버리고. 태풍이 오면 뭐 부드러운 거 어딨노? 더위 오면 뭐 말라 죽든 뭐. 자연은 거칠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아니야. 진리는 절대 부드럽지 않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가공해서 진리가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 부드러움에 꼬여있어. 자연은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거친 것과 나쁜 것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 반대는 인간적인 건데 인간적인 것의 가장 특징은 자기주의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연은 자기를 위하는 게 없어요. 그런 말이 좀 산에서 돌이 벼락을 깨져서 굴러서 강에 오면 이제 조약돌처럼 되는 그것도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둥글둥글하게 뭐가 달아져 나가는 거. 네. 그건 부드러운 거하고는 다른 거지. 만들어진 거하고도 다. 그건 그냥 자연. 그렇지만 그거는 자연으로 봐야지. 자연 현상을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하고 자연하고 닮은 것은. 성한 것은 쇠한 거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지. 큰 바위가 작은 조약들이 됐다가 나중에 모래되고 먼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사람은 태어나서 나중에 죽는 거나 그것이 닮아 있는 것이고 근본은 거친 거였다. 그렇죠. 인간도 원래 거칠어야 돼. 저 사람이 요리 이야기하면 요리 알아들었겠지. 그러면 요리 이야기하고 이미 이건 벌써 거침에서 피해간 생각이야. 일어나는 걸 그대로 전하고 저쪽에서도 아, 저 사람이 저래 이야기하네. 이야기해라. 나도 이야기할게. 이렇게 거침이 폭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지. 중용이라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용은 존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음양 가운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째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본질적인 것은 내가 마이너스면 절대 내 마이너스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불변이라. 중용은 내가 남자지만 여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용해. 그 뭐 여자가 뭐 아이를 낳는 것까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 낳는 고통을 내가 온전히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게 중용이요. 나는 남자니까 모르겠다. 네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네 할 바다.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시대에, 그 환경에 결정되어지는 것은 딱 완벽하다. 그 순간에 그게 진정한 표현이고 진정한 사상이라. 지금 이 말을 할 때 다른 말을 보태서 할 수는 없고 딱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요 그것이 마음이라고 그래. 내가 불교 방송을 딱 들으면 마음이라는 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정화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순간에 밖에 할 수 없는 거. 밥 먹으면서 노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밖에 못 먹는 그게 마음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저건 진짜 생뚱맞거든요. 지금 내가 해왔던 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나는 저런 식이에요. 이거 할 때는 이것만 쫙 하다가 다음 거 할 때는 완전히 저거는 막 버린 알아. 한 달락 어쨌든 마무 그 완성이 생각에, 아니고 그 생각에 예. 점 찍고 다음 예. 다음 찍어 볼까. 자기 자신이 조금도 남을 속임이 없고 남에게 숨김이 없을 때 화가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겨? 자신감이 생기는 거. 그건 그 자체가 자유라. 내가 숨길 게 없고 속일 게 없는데. 그 마음에서 내가 작업한 것이면 그건 자유로운 작업이야. 그게 창의적인 거지. 그 창의라 하면 조금 새로움이지. 근데 요런 말이 있는 겨. 요 서산대사 글에 다 있어요. 하여튼 멋쟁이야 진짜.
아, 우리가 그린다는 행위는 진짜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냥 밖에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 한 마리 그렸으면 지 마음에 호랑이가 영원히 사는 기거든. 그러니까 절대 헛되이 그려서는 안 돼. 그걸 헛되이 안 하려 하니까 공부를 해야지. 부와 가난을 떠나서, 여기서 저 별명이 초자연주의자. 저는 어떤 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도록 하면서 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양 자체가 그것이 제가 잘 어우러져야 거기서 우러나오는 내 작업 또한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그게 당기지 않을까.